자신이 동영상 속 여대생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중년 여성. 그녀는 이 사건이 분명한 납치극, 그것도 가족에 의한 납치 감금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치예요. 납치가 분명해요. 그 양엄마랑 양오빠란 사람이요, 우리 딸 윤주 어디 갔다가 가졌는지 분명하다고요. 어떡해요. 경찰들 말로는 어머님이랑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여자는요, 진짜 엄마가 아니고요, 호정사거로만 엄마예요. 그럼 본인이 생모시라는 거죠? 네. 그녀의 말에 따르면 20여 년 전 당시 유부남이던 하모 씨를 만나 딸 윤주 양을 낳았지만 불륜 관계인 탓에 출생신고도 여의치 않아 결국 딸을 하 씨 부부에게 입적시킨 후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 씨가 사망한 후에야 딸 윤주 양을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따님분이 왜 감금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날이 걔가 외국으로 연수를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윤주 집에 가서 같이 밥도 해주고요, 인사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다음날 갑자기 인터넷에 그런 동영상이 뜬 거예요. 아, 우리 윤주 어떡해. 엄마, 엄마 이리 와봐. 사건 전날 밤 모녀는 둘만의 적절한 송별 파티도 열었다고 합니다. 왜? 나 엄마가 맨날 이거 보면서 내 생각하라고. 잘 봐봐. 아유, 엄마 머리도 엉망인데 진짜. 엄마, 엄마 나 없다고 울지 말고 밥 굶지 말고 세 달 뒤면 곧 만나니까 그때까지 아자 아자. 엄마 이거 같이 하는 거야. 아자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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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아자 아자. 해외 어학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 꼭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두 사람. 그런데 그 딸이 바로 다음 날 충격적인 동영상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찰에 연락했는데 저는 윤주 엄마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실종신고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대요. 그런 권리가 없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인 탓에 딸의 생사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생모. 그녀가 양 어머니와 오빠를 의심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